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경제 요청에 대해서 북한이 답했습니다. 꽝! 꽝! 무력 도발로 답했습니다. 뉴스 속보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두 발의 발사체를 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요, 지금 위치를 바꿔가면서 자유자재로 발사체를 쏘고 있어요. 황해남도 일대에서, 이번에는 황해남도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또 쐈습니다. 이번에는 포탄일까요? 미사일일까요? 합참은 불상의, 미상의 발사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미사일인지 포탄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지난달 25일 이후 벌써 북한의 무력 도발은 4차례입니다. 북한 외무성은요, 우리와 미국의 한미훈련에 대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력 도발의 타겟도 대한민국 정부다라는 것을 북한이 공공연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6.12 선언, 성명을 우리가 위반했다.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을 위반했다. 그리고 국가 방위의 물리적 수단을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할 거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위반이든 말든, 남한에서 안보 위기를 느끼든 말든 우리는 계속 쏘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고 거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 맞을진 말라. 이게 가장 압권이었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누가 누구한테 맞을진 말라라는 막말, 협박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무력 도발을 하면서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어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카드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맞을진 말라라고 답을 해서 오늘 이 이슈가 사실상 오늘 발생한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북한의 이 외무성 명의의 담화문을 조금 맞을진 말라. 저 맞을진 말라라고 하는 문장의 전체 문장이 이랬습니다.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 위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명확하게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 개발해왔고 이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는 이 발사 등을 통해서 전 세계 국제사회로부터 불량 국가에 대한 오명들을 나타낸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여기 한 가지 외무성 명의 담화를 보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 모든 게 대한민국 탓이라는 겁니다. 한번 되짚어볼까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몇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한라인을 통해서 대화하자고 얘기했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단 한 번도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이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없고요. 한라인도 안 되면 카톡도 안 돼요. 그 우리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잠 설치게 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약속했지만 새벽 3시에 이 미사일 등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었도 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작년도에 있었던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6월 달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 9월 달에 있었던 평양선언을 다 보더라도 당시에 한미훈련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은요. 우리가 통상적인 방어훈련이고 북한에 대해서 반격해서 주의부를 타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량살상무기 제거하게 되는 행동들은 혹여나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이 그렇게 좀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쓰지 않고 이러한 방어훈련에만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축소에서 하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될 입장은 명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맞을 짓 하지 말라라는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거의 뭐 기세등등 이 정도면 너무 우리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까지 무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일 만에 또 도발 북한, 한미연합훈련 경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굉장히 단호하고 명확하고 불쾌하고 무례합니다. 합동군사연습은 6.12 성명,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위반이다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밝히면서 특히 스텔스기 문제를 또 집요하게 걸고한 거죠. F-35A가 남조선에 반입되는 등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 맞을 짓을 하지 마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청와대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지금 명확하게 맞을 짓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도발 올해만 여섯 번째 4일 만입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박정은 대변인, 네. 대통령이 이렇게 남북 경협, 남한과 북한의 평화 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아프고 사실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제 평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있는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딱 답은 꽝꽝 두 자리로 나왔어요. 문제는 근데 가장 걱정인 거는 속수무책이라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런 사인. 벌써 뭐 몇 달 전부터 오지랖 얘기하고 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대응이나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저런 도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 간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전통적인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일의 공조와 북중로의 공조 사이에 뭔가의 변화가 지금 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동북아에서의 외톨이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한일 간의 경제 갈등 문제도 생기는 거고 미중 간의 경제 갈등도 그런 데서 다 기반한다고 치면 다시 돌아가서 늘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강력한 대비태세에 많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세로 분명한 어조에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주어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박경무 의원님. 과연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간의 경협, 지금 막 불이 난 상황인데 소화기부터 일단 만들자라는 발언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남북 경협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해도 단숨에 일본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인지, 북한이 이렇게 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만 해야 하는 건지 뭐 국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경제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위중한데 남북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제 이렇게 계속 도발이 이루어지고 또 외무성 대변인의 강경 담화가 나와서 참 안타깝고 그런 북한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는 확실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그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중에서 대화의 동력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 여기서 또 미약한 좀 희망을 보는데요. 아직 대화의 동력이 사라졌다고는 하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하지 않고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 그러니까 아직 대화의 동력은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침략적 성격이 아닌 방어적 성격이다.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이 아닌 연습으로 그다음에 특별한 명칭도 부여하지 않고 로우키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말씀드리면서요. 어제 이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끈은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성공단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주에서 지금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말 언어 문제 없고 그다음에 숙련된 그리고 근면 성실한 그러면서도 또 인건비가 저렴한 그런 곳이 없지 않습니까? 신뢰 조건을 갖고 있는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 뭐 중국의 한 4분의 1, 베트남의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그래도 지금 대통령께서 그냥 희망의 메시지는 던지셔야 되고 지금 몽상가다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